박수 한번 청구하고. 아, 이거 좀 헷갈리게 좀 하지 마. 안녕하세요. 수업이신 최정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실제로 인간이 배우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수업인데 전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문제라 그걸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테크닉에서부터 과정까지. 그리고 저랑 같이 도와주실 분은 세바시 구범준 PD님. 뭐 도와준다기보다도 이제 네. 프로그램이니까. 아하, 네네네. PD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 예. 수업의 신. 네. 수업의 신인데 공부의 신은 공부 잘하게 네. 만들어주는 네. 신을 우리가 공부의 네. 신이라고 하죠. 네. 그럼 또 수업의 신. 네. 수업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죠. 하나는 수업을 하고 하나는 수업을 듣죠. 그렇죠. 누구나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누구나 한 번쯤 수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선생님, 강사, 교수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상에 우리 사실은 뭐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항상 수업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전달할 때의 상황에서 또 선생님이 되니까 맞죠. 항상 누군가는 누군가의 선생님이니까. 그럼 뭐 수업의 신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깨닫게 된 것, 내가 경험한 거를 잘 전달하는 신이군요. 네, 잘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그냥 전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좀 일상이 변화되고 좀 삶에 좀 도움이 되는 듣고 나면 이렇게 잊어버리는 중간고사 끝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아 이게 뇌 수업이 도움이 된다 그 정도는 돼야 좀 수업을 듣는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 그렇죠 수업의 신 네. 한번 잘 키워보도록 알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안 나옵니다 뒷동수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뭐 수업의 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포맷인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그분들도 그렇지만 저한테 이제 SNS라든가 이메일로 질문이 되게 많이 와요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너무 떨린다 뭐 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느냐 별의별 질문이 다 오는데 반복되는 질문도 되게 많고 되게 신기한 질문도 많은데 이게 좀 공유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 질문을 빠르네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빠르네요. 네.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거 네. 우리가 지금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20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아. 차근차근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업의 신 최재용 대표가 네, 네. 답변을 해줄 거고 네. 이후로 또 질문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막 구독자가 네, 이제 네. 막 100만, 1000만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죠. 들어올 텐데 네, 좋아요 그 질문을 갖고 또 우리 계속 네. 이야기 네, 나가는 시간을 앞으로 네. 좀 계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다 거두절미하고 네. 뭐 서서히 길었지만 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네.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설명을 할 때 버벅입니다. 강의를 할 때 말이 매끄럽게 나가지 않고 끊기거나 중언부언합니다. 네. 이거는 뭐 선생님으로서는 그죠? 네. 그래서 강사가 공부 안 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강의 평가 글도 받았습니다. 아 대박. 네. 좌절되겠네요. 네. 엄청 슬프겠네요. 네. 강의 내용을 토시까지 전부 대본으로 만들어서 달달 외워서 들어가야 할까요? 이제 막 마음이 네. 상처받아서 네. 그렇게 해야 될 건지 물어보는 거 강연 잘하는 법에 대한 책 같은 거를 보면 네. 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고 네. 이렇게 자기 같은 직업적 선생님들은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없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제 경우에 네.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대학 네. 시간 강사? 네. 스스로 시간 강사라고 대학교 강사분들이 더 어려워졌어요 네. 네. 강사법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쉽지 네. 않은 분이신데 삶도 어렵고 네. 또 가르치는데도 어려움이 네. 있는 분이세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일단 수업의 신 요거 잘해야 돼 요거 첫 해부터 이제 버벅대는 알겠습니다 신뢰도 완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대답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아요 그게 딱 나오고 받아보셨나요? 받았죠 신도 받을 때가 있군요 제가 전 2008년에 받은 거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피드백 이렇게 점수로만 나오면 좋은데 그 요즘에 막 글자로 나오잖아요. 이 강의 이 부분이 이랬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폐부를 찌른다 그래야 되나? 그냥 이렇게 제 어디를 이렇게 막 찌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잠이 안 오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정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있어야 될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1대1로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1대 다루는 별로 훈련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 다 외워서 가야 되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그러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진짜로? 네, 다 외워가라. 60분 강의를 다? 60분 강의 다 적어가라. 가능한 일인가요? 네. 저 많이 외울 때 10권까지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죄송한데 이런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셨어요? 외워봤냐? 네, 그러니까 외워서 해봤냐? 외울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외우세요 그럼. 예, 강의라는 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배움이라, 배움은 지식이고요. 강의는 경험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 강의가 늘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강사한테 100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1000권의 책보다 1000번의 강의가 훨씬 더 강의를 늘린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많이 가르칠 수 있지, 많이 한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어볼 거면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배울 때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다 외워서 적어서 외운 적도 있죠. 그럼 가르치는 거 똑같이 다 적어요. 차라리 다 적고 외워보세요. 그럼 깨달으실 거예요. 외운 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그때 더 좌절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게 있지 않을까라는 안전장치를 두지 마시고 해보고 안 되는구나를 빨리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러나 제가 그래도 좀 수고를 덜어드리자면 60분 다 적지 마시고 15분만 적어보세요. 앞에 도입부. 네, 15분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도 15분 적잖아요. 도입부 15분을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젠하워가 뭐라 그랬냐면 Plans are worthless, planning is everything 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획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계획하는 과정이 대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 적으시는 과정에서 배우시는 게 진짜 많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 적은 과정을 가지고 해보는 과정에서 깨달으시는 게 많단 말이에요. 몸에 익혀지는 것도 많겠죠. 아, 그럼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면 되느냐. 사실은 외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외우는 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뭐지? 테드토크라는 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걸 15개 정도의 어떤 단어로 요약해보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요약 강력하게 추천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나 식자들이 잘 못하는 게 버리질 못해요. 다 중요하시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데. 아, 이건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중요한 거 한 시간이면 중요한 거 별로 많지 않아요, 교수님들. 한 10개도 안 되거든요. 그 10개 핵심 문장만 찍어서 목표는 그 시간 안에 이걸 다 자연스럽게 얘기해본다. 이게 1단계입니다. 우리 15분 세바시 강연 만들 때랑 네. 비슷한 얘기. 아, 그래요? 그렇죠. 아. 15분 안에 막 10개 넣어서 얘기하시려는 분들. 아. 있거든요. 그럼 정말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걸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입장 차이가 되게 커요. 아, 학생들이 원하는 걸 전달한다? 네. 내가 아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생들이 원하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방법은요. 다른 교수님 수업 들으세요. 잘하는 선생님? 아, 잘하는 선생님이어도 되고 못하는 선생님. 아.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반면교사거든요. 정말 아, 내가 저렇게 했겠구나. 아, 진짜 재미없네. 아, 이게 안 다가온 애를 아시려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다 외우려면 다 외워라. 빨리 해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단계. 요약해라. 짧게 요약해라. 세 번째, 계획대로 어차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교수법이나 강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현장에서 당장 학생들 걸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일단은 이 단계까지가 제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인 것 같아요. 외워봐라. 줄여서 그 핵심 어떤 단어들만 보고 내가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시잖아요. 그럼 기본 강의에서 옛날 같은 얘기는 안 들으실 거다. 버벅된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버벅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최대한 좀 줄여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보는 거죠. 이게 일단은 그거예요. 일단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막 이만큼 드려봤자 이거 다 못 가져가시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꼭 한번 진짜 해보시고 저희한테 꼭 연락 주세요.
피드백을 한번 주죠. 네. 어떻게 예. 좀 어땠는지. 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이걸 한번 딱 주시면 예, 예. 우리가 그거를 망했어요. 어. 네가 하라는 책임져라. 아무 소용이 없다라 뭐 이런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의 질문. 네. 답변이었습니다. 네.